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증상만 체크해 보시면 이석증인지 아닌지 매우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빙글빙글 도시나요? 이 어지럼증이 왜 생겼는지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석증 같은데 TV에서 말하는 증상, 친구가 말하는 증상, 유튜브에서 말하는 증상이 다 다르다. 그러면 내 어지럼증의 원인이 뭐지? 오늘 속 시원하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석증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저는 16년 차 신경과 의사로 삼성 서울병원에서 전문의를 따고 지금은 지역 환자분들의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 같은 각종 신경계 이상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이석증을 아주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것은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2019년도에 뉴럴로지라는 아주 유명 논문에 발표된 연구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연구에서는 어지럼증에 있는 578명의 사람을 모았습니다. 거기서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명이 있었고, 200명 중에서는 최종적으로 160명이 이석증으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증상 중에서 하나라도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378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석증이 아니었고, 오직 24명만이 이석증을 최종 진단을 받았죠. 정확도가 매우 높아서 88.9%의 정확도로 이석증을 진단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세 가지 증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증상입니다. 뇌가 빙글빙글 돌거나 주위 환경이 빙글빙글 도는 증상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빙글빙글 열 바퀴 돌고 나면 주위가 혹은 뇌가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이 증상이 바로 이석증 증상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증상은 머리를 움직일 때 주로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눕거나 아니면 누워서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어지럼증이 유발이 된다. 그러면 이석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석증 두 번째 증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어지럼증이 3분 이내로만 지속이 됩니다. 물론 아주 잔잔한 어지럼증은 남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심한 어지럼증은 대부분 3분 이내 좋아진다. 이게 세 번째 질문이자 증상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뇌가 혹은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느낌, 그리고 머리를 움직일 때 어지럼증 유발되고 그러한 어지럼증이 3분 이내만에 지속이 된다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90% 가까이가 이석증으로 최종 진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증상 중에서 단 하나라도 없다고 하면 이석증일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석증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도 의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이석증 여부를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석증 중에서 어떤 타입인지 진단을 받아서 정확하고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지 후유증이 줄어들게 되고 더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이석증 치료 영상을 여러 개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집에서 혼자 따라해서 이석증을 스스로 치료하신 분들도 꽤나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병원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가능하면 저희 같이 어지럼증을 좀 전문적으로 보는 신경과 이비인후과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4번, 5번, 6번의 질문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석증 유무를 보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석증이라고 한다면 어느 반골이간에 생긴 이석증인지, 그리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쉽게 구분을 하고 이석증의 타입, 팽대불응적 이석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질문들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1, 2, 3번 질문에 비해서는 방향이나 반골이간의 위치를 잡는 정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네 번째 질문은
눕거나 일어날 때 더 어지러운지, 누워서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더 어지러운지 묻는 질문입니다. 눕거나 일어날 때 어지럽다면 후방구리관 이석증 가능성이 높고요. 누워서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어지럽다면 수편방구리관 이석증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섯 번째 질문은 왼쪽으로 돌릴 때 더 어지럽냐, 오른쪽으로 돌릴 때 더 어지럽냐, 즉 방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이석증은 오른쪽으로 돌릴 때 더 어지럽다면 오른쪽에 이상이 생긴 거고, 왼쪽으로 돌릴 때 더 어지럽다면 왼쪽에 이상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팽대부릉정 이석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나타납니다. 즉 오른쪽으로 돌릴 때 더 어지럽다면 왼쪽 이석증인 거고, 왼쪽으로 돌릴 때 더 어지럽다면 오른쪽 팽대부릉정 이석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6번 질문이 있는데, 일반적인 이석증은 요 안에서 굴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석이 굴러서 내려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대부분 1분 이내에 다 굴러서 내려옵니다. 즉 일반적인 방구리관 이석증은 1분 이내에 어지럼증이 줄어들고요. 팽대부릉정 이석증은 팽대부릉정 털세포에 이석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를 기울이고 있는 내내 어지럼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1분 이상의 어지럼증이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지럼증이 1분 미만이다 라고 하면 방구리관 이석증일 가능성이 높고요. 1분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는 팽대부릉정 이석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 5, 6번 질문을 통해서 방구리관의 위치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정확도가 아주 높지는 않아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석증을 두 번 겪어봤는데 이석증 어지럼증이 이만저만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정말 자다가 깜짝 놀라서 저도 잠에서 깬 기억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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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서 영상을 찾아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제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지럼증이나 다른 신경계 질환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